우측면 최수진에게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수빈, 미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부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콜드요. 아,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아, 이렇게 정확한 오버래핑 최수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정말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이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크로스의 그 날카로움, 아, 정말 헤더를 맞춰내는 그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참, 오늘 경기 류지스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그 류지스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던 득점 장면, 아, 여기서 수비진 사이를 제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방향만 바꿔주는, 정말 머리에 맞추기만 했거든요. 최수진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로 만들어낸 득점. 네, 정말 류지스 골키퍼도 반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파포스트 쪽으로 잘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 K스포의 최수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이승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목승현이 준비합니다. 등지는 한채린 왼발 크로스, 네, 올라갑니다. 자책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1대1의 스코어. 승부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마존에스를 열광시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서울 상암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끝없는 크로스, 그리고 박은선 선수에게서 이미 시선이 완벽하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다이 선수 역시도 저걸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은선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그것을 이제 좀 피하는 듯이 그렇게 되면서 맞고 그곳이 들어갑니다. 맹다이 선수는 저게 저괴적으로 올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서울에게 일단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서울 상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대 1, 순식간에 역전. 서울시청이 기적을 써내려가고 화천 K스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하프타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서울시청이 3위로 갈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일 때 화천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 고춧가루는 여전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득점이 서울시청 쪽에서 터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얼리 크로스. 아, 그리고 지금도 아마 자책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일단 이 얼리 크로스 자체가 궤적이 좋았고 아무도 맞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군가 살짝만 맞더라도 정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모든 선수들은